2002년 8월 25일 밤 대만 장화시의 치수이치 공원 등산로 옆 배수로에서 새까맣게 불에 탄 알몸의 여자 시신이 발견됩니다. 당시 시신의 몸은요, 잡초로 뒤덮여 검게 그을려 있었어요. 좀 그랬던 게 얼마나 죽기 직전까지 고통스러웠던 건지 표정이 완전히 불에 탄 데다가 막 일그러져 있고 무엇보다 혀가 노출돼 있었어요. 그리고 목에는 선명하게 쪼인 자국이. 그외 그녀의 몸에선 이렇다 할 상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타살이죠. 그렇다면 사망한 이 여자는 누구인가? 시신 주위에서 신분증이나 소지품 발견 안된 데다 시신까지 훼손돼. 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경찰은 애를 먹었습니다. 기댈 곳은 부검뿐. 부검 결과 이 여성 40대로 추정되며 생전 가슴 수술을 했었구나. 그 보형물 무게가 240g이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대만 시중에서 사용되는 실리콘은 180에서 220g까지를 쓰는데 대만에선 240g 보형물을 거의 안 쓴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 대만 사람이 아닐 아니, 대만에서 가슴 수술한 여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고인이 반지를 하나 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지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는데 영어야. 그런데 이건 보통 우리나라도 커플 반지나 우정 반지 할때 메시지 영어로 많이 받잖아요.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지.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고인의 머리카락 색이 붉은색인데 타고 오염돼서 빨간색이 된 건지 아니면 원래 빨간색인 건지 뭐 생전에 염색을 한 건지 이에 경찰은 처음에 외국인 노동자이지 않을까 이쪽으로 기웁니다. 바로 경찰은 고인의 키와 몸무게, 신체 특징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실종자들과 비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종자들 중에 비슷한 사람이 없어. 그렇게 이 이름 없는 시신은 장례식장 냉동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려 7년 동안이나 말이죠. 미제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던 1년 후, 2003년 가을, 장팅전. 제가 그냥 장씨라고 칭할게요. 이 장씨가 자기 친구들과 장화시 치수이치 공원에 등산하러 왔습니다. 막 즐겁게 산을 오르다가 이 문제의 여성 시신이 발견된 배수로 쪽을 쓱 지나가는데 그때 이 장씨가 뭔가 순간 오싹한 느낌이 싹 들었대요. 배수로를 쓱 지나가는데 섬뜩해. 당시 날이 쨍쨍하니 좋았다는데 순간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공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한 사람을 붙잡고 물어봤었대요. 그랬더니 아이고야, 내가 섬뜩함을 느꼈던 그 배수로에서 여자 시신이 발견됐었다고. 아유, 여자 이름도 못 알아내고 그냥 묻힌 것 같다던데. 역시나. 뭐 어찌됐든 이 일은 잊혀져 가는 듯 했어요. 일주일이 딱 지나가지고 또이 장씨가 친구 만나가지고 한 커피숍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도 옆자리에 사람 대화하는 게 들리는 이때 딱 그랬던 거예요. 옆자리에 두 남자가 얘기하는데 아우, 공원에서 발견된 그 여자? 아직 이름도 몰라. 미친놈이지. 여자를 죽이다 못해 태워가지고 그래 놨으니. 뭐, 아직은 체포 못했지만 그 새끼 벌 받을 거야. 봐봐. 아직 포기 안 했으니까 언젠가 잡히게 돼 있어. 이 얘기가 장씨 귀에 쏙 들어온과 동시에 바로 공원에서 느꼈던 섬뜩함이 다시 느껴졌었대요. 아, 그 배수로에서 발견된 여자 얘기구나. 촉이 딱. 그리고 뭔가 되게 서글퍼졌다고.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 장씨 직업, 뭐였을 것 같으세요? 이 장씨, 우리나라로 치면 신내림 받은 무당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배수로와 관련된 이상한 느낌이 들어버리니까 늘그 사건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경찰서를 찾아가 볼까도 했었대요. 그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들어보고 내가 느낀 걸 얘기해 줄까? 그런데 솔직히 뭔 오지랖인가 싶기도 하고, 안 그래도 나할일 많은데 내 말을 또 믿기는 하겠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돕고 싶어도 마음만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4년이 더 지나갑니다. 이 지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한 장례식장에 오게 됐는데, 진짜 장례식장에 딱 들어서자마자 또 느닷없이 그 도랑에 불탄 여자 사건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 베스로를 지나간 후부터 계속 그 생각이 드니까 안 되겠다 생각한 장씨, 시신이 발견됐었다는 공원 베스로 쪽을 다시 찾아갔었대요. 이제 그 무당의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간 거예요. 가서 고인의 혼을 달래면서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는지 뭐 믿거나 말거나 해요. 뭐 장씨 말로는 이때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냐 막 물었는데 자기 남편과 또 다른 공범이 날 죽였다고 이 이후에 경찰서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니 경찰 수사가 막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경찰은요 처음에 이뭔 개소리야 싶었지만 지금 뭐라도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믿어보자. 이때 장씨는요, 직접 시신과 얘기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경찰 손에 이끌려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어라? 지인이 돌아가셔서 갔었던 그 장례식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장례식장에 들어서자마자 또그 시신 생각이 났었다고. 그 장례식장 지하에 시신이 있었던 겁니다. 여튼 그 장례식장 지하에 얼려있는 그녀의 시신을 열어가지고 그 앞에서 또 이렇게 얘기 나눴대요. 그 결과 장씨가 하는 말. 이 여자, 자기 남편과 남편 여자가 자기 죽였대. 우리가 경찰이라면 이말 믿어야 할까요? 장씨는요, 지금 이 여자 자기 사건이 그냥 묻히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장씨 말로는 지금 이 여자 아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 아기가 있는데 남편과 남편의 여자가 사건이 드러나 잡혀버리면 자기 애는 누가 키우냐는 거야. 애가 걱정돼서 자기는 괜찮다고 이 사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다고. 와, 지금 믿거나 말거나 해요. 저도 조사하는데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실제 장 씨가 이렇게 말하면서 어쨌든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됐다고. 단서가 너무 없었던 경찰은요, 자연스럽게 이 장씨에게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요, 이렇게 장씨가 자신의 신기를 이용 경찰에 단서를 제공한 후에 한달 만에 이 사건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장씨의 역할도 컸지만 장씨가 이렇게 다 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기가 막히게 대만 타이중 경찰서로 한 신고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한 여자가 자기 아버지를 신고한 겁니다. 아버지가 계모와 짜고 친한 말을 죽였다고. 바로 이 아버지 불러드렸죠. 아버지 추징행과 계모 라이후이즈. 이 둘은요, 무슨 소리냐며 동시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버틸 거예요? 지금 딸이 모든 단서가 될 만한 걸다 얘기했는데, 결론은 인정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딸의 친모가 누구였겠습니까? 이름도 없이 장례식장에 버려져 있던 타버린 여자.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선 사망한 여성의 진짜 이름은요, 천진리였습니다. 추징행의 첫 번째 아내였어요. 추징행과 천진리는요, 같이 살다가 이혼했습니다. 그런데도 같이는 살았어요. 왜? 둘 사이에 소중한 딸과 재산 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이 남편한테 새 여자가 생겼네. 바로 라이후이즈. 이 여자가 하나 생기니까 이 남편이 바로 무슨 나가라고. 이혼했잖아. 나가. 한 푼도 가지지 말고 그냥 빈손으로 나가. 꺼져. 그런데 나가겠습니까? 아이는? 아이도 데리고 나갈래. 누구 마음대로 아이 데리고 나가. 너 혼자 그냥 꺼져. 재산 하나도 못 준다. 그렇게 둘이 갈등이 시작. 죽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인 도구는? 이 계모 라이후이즈 이 여자는 또 어떻게 가담을 하게 된 걸까? 이놈이 한날 천진리한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핑계로 타이중현 타이핑시의 한 외진 곳으로 부른 거예요. 딱 갔더니 라이후이즈 이 여자도 같이 있네. 이 둘은요 천진리한테 아 기분 풀으라고 서로 다 풀자고 하면서 맥주를 하나 사옵니다. 당연히 천진리가 마실 맥주에 약을 탔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다 마신 그녀 잠이 들었습니다. 그후 차에 그녀를 태우고 산에 올랐고 산 중턱에 도착. 그차 안에서 목을 졸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목을 콱 조르는데 웬걸? 뭐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쉽게 목 졸라 죽이는 것 같더만 막상 내가 죽이려고 하니까 잘안 죽어. 가만히 있다가 숨이 컥 막히니까 이 여자가 발버둥을 말도 안 되게 막 쳐.
급기야 천진이 살기 위해 차문을 열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 상황에 둘 다 놀란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이 남편이 바로 주위에 있는 나무 몽둥이 큰 돌을 주워다가 도망가고 있는 그녀 뒷머리를 내리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기절한 그녀 몸에 불을 붙인 거예요. 와, 네, 죽은 게 아니었어요. 기절한 상태에서 불을 붙인 겁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부검한 결과 그녀는 산채로 불에 탄 게 확인됐습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그러니까 표정이 막 일그러지고 막 그랬던 거예요. 웃긴 게요, 사람 하나 죽일 때는 그렇게 죽이 잘 맞고, 아 그래 죽이자 좋은 생각이야, 어 자기 천재 같아 마음이 착착 잘 맞더니 경찰에 딱 잡히고 나서 이 둘 바로 서로 등을 돌려버립니다. 얘가 시켜서 한 거예요. 얘가 다 주도했어요. 사건이 밝혀지고 현장 검증하잖아요. 현장 검증할 때도 둘이 막 싸워대고요. 취재진들 경찰 앞에서도 그렇게 싸워댔대요. 네가 했잖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하면서 아유 둘 다 똑같은 연놈들이면서 아주 가지가지 하고 있죠. 지금 영상에 빨간색 옷 입은 여자와 모자이크한 남자 한 명 더 있죠. 이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 사건 치정인 거죠. 장씨는요, 이 사건 100% 그녀의 혼이 도와줘서 해결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우연히 그 시신이 발견된 배수로를 지난 그 순간부터 몇 년 동안 그녀의 죽음에 대해 떠올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녀의 혼과 대화를 하게 되면서 해결이 된 케이스인데 오히려 자기와 경찰들이 이 사건을 얼른 해결하려 했고 고인이 머뭇거렸다고 자기를 죽인 남편의 여자의 복수보다 자기 아이가 먼저였다고 언니 자기 자식 걱정뿐인 여자였다고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그녀의 딸이 중학생이었대요.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하고 해결되기까지 약 7년이 걸렸어요. 그녀의 딸은 그 7년 동안 이제 성인이 돼 있었습니다. 즉 딸이 아버지와 계모 신고했잖아요. 성인 돼서 신고한 거죠. 웃긴 게 이 년놈들 서로의 비밀을 폭로하고 서로를 막 물어뜯으면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후에 이 딸은요 몇 가지 경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왜 7년 동안 수사 안 한 거냐고, 우리 엄마 실종자로 신고돼 있었다고 왜 실종자 수사 안 했냐고. 제가 앞서 그랬죠. 실종자 수사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못 추려낸 걸까. 그 이유가요, 제가 앞서 이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외국인. 그런데 사실 천진이 외국인 아니었어요. 대만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수사가 안 됐던 거예요. 키는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외국인이 아니거든. 그래서 제외. 이 사건의 중요한 인물에는 장씨도 있지만 이 천진이의 딸도 있었어요. 이 딸은 어떻게 계모와 아버지가 죽인 걸 알게 된 걸까? 천진이가 살해당했을 때 이 딸 10대였어요. 알 거 다 아는 나이죠. 갑자기 우리 엄마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곤 웬 이상한 아줌마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내 엄마라고 자리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있으니 이 얼마나 꼴사나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 어디 갔냐고, 아줌마 누군데 우리 집에 있냐고. 그때마다 이 계모가 네 아빠한테 물어봐, 네 아빠가 알아, 나 몰라. 그래서 아빠한테 몇 번이고 물어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도 모른다고만 대답해, 막 피해. 그렇게 몇 년을 보낸 거예요. 자기 엄마가 세월이 지났다고 잊혀지겠습니까? 몇 년 동안 엄마에 대해 물어보다가 이 아버지가 한날 완전 술에 취해 있는데 이날 터진 거예요. 아이씨, 딸이 또 물어보네 짜증나게. 아유, 네 엄마 죽었어. 나랑 새엄마가 죽였다고. 그만 좀 물어봐, 씨. 죽었어. 우리가 죽였다고. 술김에 한 이 얘기를 듣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 이 신고한 타이밍도 기가 막혔어요. 장씨가 시신과 얘기한 결과 고인 왈 자신의 남편과 남편의 여자가 죽였다고 한다. 이 얘기를 경찰이 접수하고 바로 일주일도 안 돼 딸에게 전화가 왔죠. 아버지와 계모가 내 엄마를 죽였다. 결국 이 남편 무기징역, 이 계모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고 해요.
이 사건은 무당이 굉장히 수사에 도움을 많이 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되게 좀 특이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지고 온 사건입니다. 죽어서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혼, 귀신은 진짜 있는 걸까요? 뭐 좀 여러 생각이 드는 한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